슈라라는 영국 가수분의 터치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. 아, 이유가 뭔가요, 이게? 이게 제가 원래 음악을 이제 계속 취미로도 그렇고 해오면서 어떤 노래 하나하나에 되게 크게 영향을 받은 노래들이 있어요. 아. 그 슈라의 터치가 제가 약간 신스팝이 정확히 뭔지 신디사이저가 어떤 느낌인지 모를 때 네, 이 노래 듣고 아 이거 진짜 좋다 이런 음악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키스누를 만들게 된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곡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죠.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얘가 핵심적이니까. 아,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신스팝 장르 중에 저는 최전선에 있는 밴드라고 생각하거든요. 키스누가. 아이고. 네. 그래서 정말 멋진, 네, 좋은 계기가 된 노래에게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됩니다. 슈라의 터치 여러분 한 번씩 다시 들어보세요. 제가 예전에 이제 레게 밴드를 했었는데 네. 소마님이라는 가수분의 이제 쇼케이스 세션을 했었어요. 그때 소마님이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형님들이랑 그 곡을 합주하면서 느낀 건데 이 노래의 베이스 라인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또 사람마다 듣는 다르니까. 아니 뭐 각자 인생 곡은 달라요. 그쵸, 네. 그쵸. 이분은 아까 메인 자기 인생 베이스라인은 빌리진이라고 그랬어요. 빌리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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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대한 곡이죠. 네. 저한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베이스라인은 제 노래 창문이에요. 아 그렇죠. 네. 창문 베이스라인도 대단하죠. 네. 영 베이스라인이죠. 아, 참 진짜? 저런 베이스 플레이 상상해 본 적 있나요? 네. 상상해본 적이 베이스 있군요. 베이스 플레이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볼 법한 그런 라인이죠. 상상해봤군요. 예. 너무 상상해봤는데. 당신이 예. 최고야. 아, 예, 발전 많이 하시고요. 고등학교 이제 1학년까지 진짜 꿈이 하나도 없었어요. 항상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뭐야라고 적었을 때 뭘 예. 적어야 되지? 그래서 대통령 적으면 되는 건가? 아이고, 굉장히 티피컬한 사람이었네요. 네, 그래서 엄청, 예. 친구가 그때 한번 저한테 이제 너 악기 한번 쳐볼래? 이런 식으로 저한테 추천을 했는데 제가 그때 기타를 칠까 베이스를 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 곡의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반짝반짝거리고 사람들이 네, 네. 베이스로 네. 저렇게 하면은 네. 뭔가 기타보다 더 눈에 띌 수도 있지 않을까? 아~ 근데 이제 그게 음악을 해오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. 아~ 베이스는 베이스처럼 쳐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타협했죠. 아~ 저 곡을 보고 이제 베이스를 아빠한테 쫄랐어요. 아빠한테 쫄라서 하나를 얻어내서 그때 공부도 안 하고 악기만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 공부 같이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풀 겸으로 사준 거였는데 왜 이래 했다가 아빠 나 이런 음악 하고 싶어 했다가 아빠가 눈앞에서 악기를 바로 망치로 부셨거든요. 아이고야. 혼자만 조용해요.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? 아 저는 네. 음악을 하겠다고 네. 하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저 음악 열심히 연습하고 만들려고 고등학교도 다니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래 자퇴서 내려가자 자퇴서 내고 네, 뭐 악기 사고 싶어 이러면 악기 사주고 그렇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해서 저는 할 말이 없어 딱 좋네요.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환경이에요. 네 맞아요. 캐스퍼 라디오